전편만한 속편이 없다는 게 바로 영화계의 속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2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스에이지 2는 이 속설을 한참이나 비켜낸 작품인데요. 오는 20일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할 예정인 아이스에이지 2에서는 국내 유명 인사들의 목소리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엄마 독수리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이렇게 또 만화 영화 더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들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와 또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가 엄마 독수리로 변신했습니다. 오는 20일 개봉 예정인 화제의 애니메이션 아이스에이지 2를 통해서인데요. 비밀의 정원, 토요일 밤의 열기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로 알려진 최정원 씨. 어린이 팬들과 함께하게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아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 만화 속의 한 캐릭터라는 그 사실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이스에이지 2는 전편의 성공 때문에 개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달 31일 개봉 이후 열흘간 벌어들인 수익만 따져도 1억 달러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네. 미국에서도 그 1위래요. 굉장히 압도적인 1위로 네, 지금 네, 네, 네. 영화가 상영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그 현재 뭐 아이들 또 우리 큰 어른들도 그 아이스에이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함께 더빙에 참여한 크라잉넛과 함께 이색 공연도 펼쳤는데요. 독수리로 변신한 최정원 씨의 모습 빨리 극장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들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와 또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